우리 어르신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다리 어깨 넓게 가볍게 벌리시고요. 위아래로 가볍게 몸을 진동시킵니다. 자, 이때 무릎을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하면서 몸을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몸에 진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온몸 진동이라고 합니다. 호,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어깨 힘 빼세요. 어깨 힘 빼시고 가볍게 위아래로 흔들흔들. 어깨 힘 빼시고 허리도 편안하게 하시고 아랫배와 두 발바닥에 중심을 딱 잡고 이 중심으로 몸에 진동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대로 바로 하시고 네, 그대로 손깍지에서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한 번 더 숨 들이마시면서 위로 손을 쭉 뻗어주세요. 네, 그대로 좌우로 몸을 흔들흔들. 네, 팔을 위로 쭉 뻗으시고 어깨, 날개뼈 있죠? 날개뼈는 아래로, 팔은 위로 후 몸을 늘려주시고요. 네, 그대로 배를 살짝 앞으로 내미시고 상체를 살짝 뒤로 보내서 몸을 쫙 팔처럼 펴준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대로 손깍지 풀고 크게 팔을 원그려서 아래로 내리십니다. 후, 손이 찌릿찌릿하신가요? 후. 네, 자, 몸이 쫙 펴진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손깍지 하시고 위로 쭉 보내주시고요. 네, 한 번 더 흔들흔들 몸을 흔들어서 위로 한 번 더 쭉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서 뒤를 바라보세요. 후, 정면으로 바라보시고 반대 왼쪽으로 돌리고 고개 뒤쪽을 한 번 더 후, 네, 정면. 자, 그대로 몸을 앞으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몸을 기역자로 만드셨죠? 이제 아래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랫배 힘을 딱 주시고요. 아랫배 힘으로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상체를 세워주세요. 라차차차차차차. 네, 몸을 세워서 돌립니다. 내려오고요. 오른쪽으로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틀어서 아랫배 힘 올라갑니다. 왼 오른쪽으로 내려오고 다시 한 번 더 아랫배 힘 올라갔다가 오른쪽으로 내려옵니다. 네, 잔들 손깍지 풀어주시고 무릎 접어주세요. 무릎 접어서 상체를 천천히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후. 네, 자, 이렇게 몸을 좀 풀었고요. 두 발을 붙여서 뒤꿈치를 살짝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좋습니다. 팔이 툴툴툴 털어주세요. 후, 팔이 가볍게 털어주시고. 네, 좋습니다. 손목도 다시 한번 털고요. 발목 다시 한번 더 털어주세요. 툴툴툴. 네, 좋습니다. 어깨 넓이 벌려서 어깨 위아래로 가볍게 흔들어서 다시 한번 더 목을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풀어주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몸이 좀 편안해지셨죠? 자, 몸을 이렇게 우리가 배꼽 힐링할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가지고요. 함께 배꼽 힐링을 할 텐데 저는 이렇게 배꼽 힐링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집에 이거 안 갖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거 어떤 것도 좋고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이렇게 눌러도 됩니다. 주변에 보시고 네, 할 만한 거 있으면 페트병도 좋고 상관없으니까요.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손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또 도구를 가지고 하시는 게 더 편하니까 네, 여러분 비슷한 거 있으면 구두 주걱 같은 것도 좋고요. 효자손 등등은 효자손으로 괜찮습니다. 자, 배꼽에다 대고 배꼽을 꾹꾹꾹 눌러줄 거고요. 배꼽 주변 아래 장 배꼽 오른쪽 배꼽 왼쪽 이렇게 돌아가면서 꾹꾹꾹꾹 눌러주면 됩니다. 눌렀을 때 불편한 곳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꾹꾹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꼽부터 배꼽에다가 대시고 꾹꾹꾹 눌러주세요. 후, 호흡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길게 안 하셔도 되니까요. 편하게 내 몸에 맞게 호흡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깨 내쉬고 자, 우리가 배꼽 힐링 수업이죠? 배꼽을 눌러서 배꼽을 힐링 시켜줍니다. 배꼽과 연결된 신경, 우리 대사기관들 면역 체계까지 작용이 돼서 내 건강을 굉장히 업시켜주는 좋은 운동이 바로 배꼽 힐링입니다. 배꼽을 누르면 소화가 잘 되고 혈액이 순환되어 건강이 좋아져요. 혈액 순환 원활하게 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운동법입니다. 누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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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누르세 누르세 배꼽을 자 이제 배꼽 아래로 내려가서 소장부분이죠. 소장 그 안에 방광이 있습니다. 지금 누르고 있는 건 주변 장기들이 많이 자극이 됩니다. 자,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쉬면서
네, 좋습니다. 후, 자, 그대로 몸을 천천히 돌려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이렇게 몸을 좀 쓰고 나면요, 훨씬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십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모두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인데요. 주변에도 굉장히 쉽잖아요, 배꼽을. 집에 있는 어떤 도구도 놓고 그냥 배꼽 누르고 배꼽 주변 누르기만 하면 굉장히 쉬운 장 건강법입니다. 많이 많이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더 건강하게 이렇게 사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네, 많이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전파자 우리 어르신들도 한몫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